그렇기 때문에 아웃솔과 안에 있는 키높이가 합쳐지면 4cm 이런 걸 착용했을 때 윗공기를 마시는 그런 느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우, 소리?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옷을 입어도 신발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룩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발을 사야 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스니커즈 종류 중에는 요즘에 가장 고민되는 것들이 어글리 슈즈를 먼저 살지 독일군 스니커즈를 먼저 살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두 개 다 있어야 합니다. 두 개 다 용도도 다르고 뭐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지만 사실 두 개 다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먼저 사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스니커즈에 대한 각 장점들과 평소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신발을 먼저 구매해야 될지도 좀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글리 슈즈랑 독일군 스니커즈 제품 중 하나하나 좀 제품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뭐 코디까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로 바로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깔끔한 룩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구매하시면 너무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청바지면 청바지, 뭐 슬랙스, 와이드 슬랙스 등 다양한 바지 의류와 찰떡 궁합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스니커즈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꼭 들고 있어야 될 필수 아이템이고요. 우선 다양한 뭐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독일군 스니커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유행이 타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뭐 이건 단점일 수 있겠지만 독일군 스니커즈가 뭐 브랜드마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신발 하나를 갖고 있으면 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인트가 되는 스니커즈입니다. 물론 흰색 스니커즈도 뭐 활용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자칫 밋밋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본적인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흰색 바탕에 뭐 가죽으로 조금 덧대어 있는 이런 형태로 포인트가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아래 좀 심플하게 있더라도 신발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신발입니다. 특히 요즘 신발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담 수하지 않게 포인트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로 한 장점을 꼽아봤고요. 오늘 소개드릴 신발은 바로 CX핏의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는 마르젤라나 아니면 뭐 아디다스, 보세트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 마지노선 제품이 CX핏의 독일군 스니커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품들은 가격대가 9만원대부터 거의 50만원대까지 좀 가격대가 다 높을 수 있지만 CX핏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면서 제품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정가는 99,000원인데 현재 할인가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225부터 300까지 있기 때문에 남녀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브랜드보다 가장 가격이 저렴한 하지만 겉감과 안감이 다 소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그런 독일군 스니커즈라고 생각하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키높이 깔창이 조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목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솔과 안에 있는 키높이가 합쳐지면 4cm 한 4cm 정도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니커즈 치고는 키높이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실 독일군 스니커즈는 디자인의 겉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쉐입이 잘 들어가 있어서 좀 날렵한 그런 인상을 주고요. 개인적으로 신발을 착용했을 때 핏이 예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독일군 스니커즈를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입문용 스니커즈로는 너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제가 265를 착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약간 여유있게 신는 것들을 좋아해서 한 사이즈 업을 했거든요. 조금 핏한 느낌으로 착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고르실 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어글리 슈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개성 있는 디자인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사실 브랜드마다 디자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글리 슈즈는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잘 담겨져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 스니커즈와는 다르게 디자인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글리 슈즈 하나만 잘 선택하면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키높이와
안정된 착용감입니다.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어글리 슈즈 같은 경우에는 아웃솔이 튼튼하면서 좀 두께감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웃솔이 높아서 착용했을 때 키높이 효과를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이런 걸 착용했을 때 윗공기를 마시는 그런 느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우, 캐소리? 그리고 아웃솔이 안정감 있게 다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신발 자체의 무게감도 많이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착화감 측면에서 너무 안정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오래 착용을 해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어글리 슈즈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신발은 디스커버리의 어글리 슈즈입니다. 네, 원래 정가는 지금 13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225부터 295. 이 제품은 남녀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섯 가지 컬러가 있어서 같은 라인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제품 안에서도 자기 컬러나 이런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호도에 맞춰서 그리고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발이 어글리 슈즈이긴 하지만 엄청 투박하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좀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된 것이 또 큰 강점입니다. 뭐 신발의 디자인이 좀 입체감이 있긴 하지만 과하지 않다는 느낌들이 있어서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아웃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착용감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줍니다. 오래 착용했을 때 발이 피곤하지도 않고요. 또 무겁지 않기 때문에 또 활동성 있게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도 265를 갔거든요. 근데 265를 신었을 때 착용감이 되게 더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왠지 260 갔었으면 뭔가 깎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제품을 좀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이즈 한 개 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한 착용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어글리 슈즈와 도비고 스니커즈의 장점과 제품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평소에 깔끔한 코디와 함께 좀 소소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비고 스니커즈를 좀 먼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감 있는 착용감과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자주 활용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글리 슈즈 먼저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